많은 소비자들은 컴퓨터 부품을 구매하기에 앞서 해외 가격의 동향 등을 주시하게 됩니다. 국내 유통 전에 발표되는 MSRP, 즉 판매자 권장 가격에 대한 소식을 먼저 접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환율 계산을 통해 가격을 미리 넘겨 짚었다간 낭패를 당하기 쉽상입니다. 국내 유통 가격은 환율 계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MSRP가 아니라 YSRP, 이른바 즉 용산 리테일 프라이스는 대체 무엇일까요? 대체 왜 199달러의 제품이 어째서 37만 원에 판매되는 것일까요? 물론 모든 브랜드의 컴퓨터 부품들이 이처럼 큰 가격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개중에는 국내 가격이 오히려 더 저렴한 경우도 존재하죠. 같은 제품이라도 국가 간 가격 차이가 존재하는 건 컴퓨터 부품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가격 차별은 동일한 상품을 구매자에 따라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언뜻 들으면 차별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다소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생산자인 기업이 지역별 소비 패턴을 확인하고 개별적인 소비자들에게 서로 다른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전혀 부당한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몇몇 브랜드의 컴퓨터 부품은 사실 좀 지나치게 비쌉니다. 우리나라의 가격 비교 사이트와 아마존에 접속해서 일부 제품의 가격을 나란히 비교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일반 소비자의 시각에서 MSRP와 실제 국내에 유통되는 가격의 차이는 납득하기가 힘들고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 구입한 제품의 경우 보통 3년의 무상 AS가 보장되지만 해외 직구의 경우 초기 불량이나 파손 등 AS를 받기 어렵다는 리스크를 가진 채 사용해야 합니다. 금액 외적인 부분에서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가격에 비해 많게는 수십만 원의 차이가 나는 추가 금액을 납득하자니 이분처럼 두통이 생길 지경입니다. 결국 가격적인 측면에서 흔히들 말하는 직구가 답이다, 이런 명쾌한 결론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드웨어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마더보드의 직구는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 발생률이 높은 부품이기도 하고 컴퓨터 시스템의 빌드 특성상 모체가 되는 부품이기 때문에 무작정 AS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두통을 안겨주는 YSRP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규모의 차이입니다. 북미 시장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 차이로 인해 유통되는 제품의 개수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MSRP와 다르게 적용되는 RCP는 1000개 단위로 거래될 경우 더 낮은 가격에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모의 차이가 제품의 가격 차이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판매될 물량이 500개 수준밖에 되지 않는 시장 범위를 가지고 있다면 북미는 만 개 이상의 제품이 판매될 수 있을 만큼 시장 규모가 훨씬 더 큰 편이죠. 두 번째로는 아마존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의 부재입니다. 많은 수량의 물건을 들여와서 국내에 판매할 수 있는 유통업체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죠. 작년 가상화폐 붐이 일어났을 때 국내 시장의 그래픽카드가 유난히 더 비쌌던 이유는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시장 가격의 안정화를 도맡아 줄 존재, 즉 대형 유통업체가 없었다는 것인데요. 물건너 일본의 경우 조립 PC 시장보다 OEM 시장이 훨씬 더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품의 가격 급등이 일어났을 때 시장 가격 안정화가 국내보다 빠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엔 없는 아마존이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일본의 유명한 온라인 마켓인 라쿠텐의 존재도 여기에 플러스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국내는 RCP를 내세울 큰 수요도, 물건을 많이 구매할 수 있는 대형 유통업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저는 한 500개 떼가려고 왔고요. 가격 하나에 만 원 정도 생각하고 왔습니다. 만 개, 개당 4달러. 4달러? 오케이. 4달러 갑시다. 오케이, 4달러.
세 번째는 국내 유통시장의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우리나라의 유통체계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중간 마진이란 것이 여러 번 측정되고 이 먹이사슬의 가장 밑에 존재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되는데 하나의 시나리오로 설명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귤이라는 브랜드의 한국 지사에서 유통할 모델을 결정합니다. 이후 총판이라 불리는 가장 큰 유통업체에 이를 전달하게 되죠. 총판은 판매량을 가늠한 뒤 도매처에 이를 공급합니다. 도매는 다시 이를 소매로 보내고 소매에서 마침내 소비자와 거래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불합리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용산의 유통 구조가 수십 년째 지속되어 온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고 업체에 배만 부른 뭐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유통관 발생할 수 있는 마진이 여러 곳으로 나뉘기 때문에 실제로는 도매, 소매, 총판 모두 영세한 수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영세한 업체의 상황은 AS의 품질과도 직결됩니다. 100만 원이 넘는 물품의 서비스 센터 만족도가 금액과 전혀 비례하지 않은 상황들이 연출되는 것이죠. 물건의 금액이 단순히 비싸다고 더 나은 서비스를 무작정 요구할 순 없겠지만 비슷한 가격을 가진 다른 전자제품들의 사후 관리하는 너무나 대조적인 작금의 현실.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원인은 파악했지만 사실 이건 소비자의 목소리가 아무리 커진다고 해도 구조 자체의 변화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장에서 가격 안정화를 도맡아 줄 대형 유통업체가 국내에도 들어온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수년 전 등장한 아마존 코리아의 법인은 국내에선 클라우드 사업만 진행 중이고 각종 규제와 진입 장벽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닷컴 사이트는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 단가가 낮아져도 업체들끼리 서로 눈치를 보며 가격을 동결시키고 마치 할인 제품인 양 판매를 하며 가지고 싶지도 않은 USB 메모리와 인형 등을 증정하고 생색을 내는 업체들도 존재합니다. 비록 지금은 암울한 상황이지만 PC 플랫폼에도 희망은 남아있습니다. 6년 만에 PC의 출하량이 증가하게 된 것이죠. AMD가 시장에 복귀하고 CPU 시장은 경쟁 체제로 접어들었고 내년을 기점으로 공정 미세화의 이점을 얻은 제품들이 시장에 공개되면 PC 플랫폼에도 다시 황금기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PC의 황금기가 다시 시작되면 우리나라의 유통 구조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주길 바라봅니다. 이번 쾌이사존 영상에 공감이 되셨다면 쾌이사존 유튜브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